개학한 지 2주가 지나면서 학생 확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의 확진자 수가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확진자의 두 배를 넘을 정도인데요. 강원도 교육청은 지금 기준으로는 등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등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별진료소 앞에 줄 서 있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통보를 받고 급히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큰 애도 많이 지금 벌써 세 번째 검사하는 거라 이제는 덤덤해요. 그냥 뭐 나오면 검사받고 안 나오면 좋은 거고. 이달 들어 강원도에선 유치원생을 포함해 7,800명이 넘는 학생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열흘 동안 걸린 학생 확진자 수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동안 발생한 누적 인원의 두 배를 넘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생을 비롯한 도내 초, 중, 고 학생 확진자는 만 명을 넘어 강원도 전체 학생의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평균 한 600에서 한 700명 정도 온다고 보면 되고요. 교직원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면서 대체 교사 확보도 문제입니다. 특히 담임교사가 확진될 경우가 걱정입니다. 학교에 그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고 모든 학교가 겪는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교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늘어나자 강원도 교육청은 학습 결손과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등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접촉자라도 증상이 없으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접촉자 중에서 증상이 있는 학생만 등교 중지를 하고 증상이 없는 학생은 그대로 등교가 가능합니다. 예, 등교를 하되 일주일에 두 번씩 그 신속 항원 검사 검사만 받고. 또 가족이 확진된 경우 학생의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번 주부터 등교 가능 범위가 확대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